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관상은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저도 관상을 좀 공부해본 입장에서 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웃는 얼굴로 다가오면 그 사람의 심성과 혹은 성품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상에는 천한 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 찍게 되었는데, 세상에는 진실되고 착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사기치려는 그런 사기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신의 왕국 관상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관상학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사람을 얼굴로만 판단하시지 말고 적어도 꼭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아마도 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관상과 관련된 팁 간단히 3개만 말씀드리고 관상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동자를 보시고 흰자가 검은자보다 좀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살기라든지 좀 욱하는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검은색 눈동자보다 흰색 보이는 면적이 크신 분한테는 말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이 좀 짝짝이가 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분도 눈이 좀 짝짝이가 좀 심하다고 지금 막 쌍꺼풀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심하게 짝짝인 사람들은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분은 부모님의 덕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람 많고, 또 고집이 세고 좀 성격이 외골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 얼굴에도 음양이 존재하는데 음양의 조화가 좀 심하게 뒤틀린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게 좀 삐딱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웃으실 때 한쪽 눈꼬리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절대 이렇게 웃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이 입술이 처진상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약간 좀 웃는 입꼬리가 좋은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 그 사람은 복이 달아나니까, 만약에 앞으로 뭐 실패하고 싶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싶다, 그럼 항상 이런 썩소로 날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가지런히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관상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은 언제 보는 게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이른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점심을 드시고 낮잠을 푹 주무시고 깨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 관상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장을 하시잖아요. 기초 화장만 하시고 관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상 보는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그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상을 보셔야 됩니다. 관상을 본단 말인데, 맨 처음에는 오악을 보셔야 됩니다. 오악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 코, 왼쪽 광대, 오른쪽 광대, 턱입니다. 그래서 이 오악은 윤택하고 좀 풍만하고 살집 있는 게 좋습니다. 빈약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각 부위마다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관직이라든지 학업운 혹은 부모덕, 조상덕을 말합니다. 이마가 넓고 넓직해서 좀 평평하고 좀 봉구스름하게 나온 그런 분이시라면 부모덕이 좋고 조상덕도 좋고 또한 공부도 잘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이마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은 부모덕이 없고 어렸을부터 초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마가 기본적으로 넓으신 분들은 마음이 좀 넓습니다. 심성이 좀 넓은 편이고, 이마가 좀 좁은 사람들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좀 속이 좁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그 사람의 재물을 뜻합니다. 궁으로 치면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코는 그 사람의 수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 봉우리, 이쪽이 준두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통통하고 콧망울도 잘 퍼져있고 그런 구조가 좋습니다. 또 코는 길쭉하고 잘 빠져야 이쁜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는요, 이 코가 재물을 뜻하면 광대는 그 기세를 뜻합니다. 옆에서 코를 잘 받쳐주고 광대도 양쪽에다 봉긋이 쏟아야 그 사람이 재물을 버는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턱은 말려는 뜻하는데, 자신의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혹은 사업체를 거느렸으면 직원 혹은 말년, 자식복 아니면 자신의 말년의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턱은 단단하고 좀 크고
너무 각진보다는 살짝 각져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뾰족하게 깎고 아니면 너무 좀 톡 튀어나오고 뾰족한 사람들은 말년이 썩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턱은 좀 탄탄한 게 아무래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악입니다. 다음은 사독인데 사독은 말 그대로 이목구비입니다. 귀, 눈, 입, 코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물이 흐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하수구라든지 물이 흐르는 웅덩이는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목구비는요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좀 길이가 좀 적당하고 좀 윤택한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귀 청소 자주 해주시고 커터 같은 것도 자주 정리해 주시고 저 입도 단정히 뭐 양치도 자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이 안 좋단 말은 뭐냐면 코가 너무 낮거나 입이 너무 들어갔거나 혹은 귀가 너무 작거나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그런 게 분출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또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삼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얼굴은 초년, 중년, 만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지인이 나눠졌다고 하죠. 하늘천, 사람인, 땅지라고 나눠졌다는데 얼굴에도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이마, 눈썹 위까지 여기가 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천, 천을 뜻하죠.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벼슬이라든지 혹은 관지 혹은 부모, 조상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상정이 잘 발달되고 말 그대로 이마가 좀 봉긋이 섰고 이마가 넓고 이마가 좀 이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초년복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정. 천지인 중에서는 사람인을 뜻합니다. 중정은 눈썹 끝부터 코끝까지 뜻하는데 여기는 자신의 의지예요. 자신의 삶을 뜻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냐 그 사람의 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정이 좀 잘 발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다, 뭐 자수성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 코 끝부터 턱 밑에까지는 하정이라 그럽니다. 말려는 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부하 직원이라든지 혹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이끌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그런 가정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마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코 쪽이나 턱 쪽이 너무 약하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부모의 덕은 굉장히 많이 받고 부모의 간섭이 심한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독립적인 의지가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상 볼 때는 손끝과 마찬가지로 특정 부위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 조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12궁 5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세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12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위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궁만 잘 익히셔도 관상 보는 게 쉬워집니다. 특정 부위가 빈약한지 혹은 특출난지 전체적인 조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12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당이라고 불리는 명궁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수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관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평평하면서 봉긋한 느낌이 들고 상처라든지 잡선, 점, 털 등이 있으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양, 미간에 인상을 찌푸리면 운이 떨어지고 명궁에도 좋지 않으니 이런 행동은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부분에 주름살이 심하게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나 혹은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입니다. 코는 재백궁이라고도 불리며 코 끝부분 준두가 봉긋이 솟아 있고 콧망울도 동그스름한 게 좋습니다. 콧구멍이 너무 잘 보이면 재물이 술술 새어나가는 사람이고 너무 안 보이는 사람은 또 구두쇠가 되기 쉽습니다. 코가 너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한 스타일이고 또한 코가 너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서 약간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눈과 눈 두덩이를 말하는데 바로 전택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부동산 운이나 혹은 삶의 터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택궁은 클수록 좋은데 눈과 눈썹 사이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곳에 상처라든지 사마귀, 점 같은 게 있으면 좋지 못하고 얼굴 형태에 따라 전택궁도 다양해지지만 어쨌든 전택궁은 넓거나 혹은 잘 빠져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관록궁. 이마 부위를 뜻하는데 특히 이마 중앙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살아감에 있어서 귀인의 유무라든지 귀인은 자기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죠. 귀인의 유무라든지 혹은 사회적 지위와 본인의 출세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마가 봉긋하고 널찍하고 탄력이 있어야 관직 보기 좋고요.
이마 특히 중앙에 푹 들어간 사람은 관직과는 인연이 짧다고 볼 수 있고 초년에도 그 고생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넓으면 우유부단하고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독독궁입니다. 눈썹 고리 쪽 양옆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썹 끝부분 위쪽을 한번 만져봅니다. 그쯤이 복덕궁인데 움푹 들어간 분은 사람의 복덕궁이 약하단 말입니다. 복덕궁은 조상의 덕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여기가 각지거나 움푹 들어간 사람은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또한 턱을 같이 봐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복덕궁 약한 사람은 특히 초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궁. 부모님의 덕을 할 수 있는 이마 쪽입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검은 눈동자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2cm에서 4cm 정도 올라가시면 이마 쪽 있잖아요. 좀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 부모궁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왼쪽을 일각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월각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반대지만 그게 뭐냐? 남성의 경우는 왼쪽은 아버지를 뜻하면 오른쪽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부모님의 덕을 볼 때 보는 부위지만 이마가 전체적으로 빈약하고 약하다면 볼 필요도 없이 그 덕을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마도 음과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이마는 이쁘고 괜찮은데 봤을 때 왼쪽이 특히 빈약하다면 남자의 경우는 아버지가 안 좋고요.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머니 쪽이 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궁입니다. 형제궁은 말 그대로 형제를 나타내는데 눈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눈썹이 없거나 눈썹이 반토막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가 없진 않지만 형제가 있더라도 대부분 친하게 지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눈썹은 정갈하게 나 있으며 눈의 길이보다 길게 뻗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눈썹의 방향이나 윤택함 등도 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눈썹은 형제를 뜻한다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눈썹이 연하고 짧으면 달변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변이 화려하지만 대신 끈기가 좀 부족한 분이 많으시고 눈썹이 심하게 진하고 두꺼운 사람들은 자존심과 고집이 굉장히 세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끈기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천이궁. 관자놀이 근처를 말합니다. 눈썹의 끝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도 손을 한번 대보시고 움푹 들어가 있으면 평생 그분은 주거의 안정을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눈썹 쪽, 이마라든지 관자놀이 쪽이 움푹 들어간 사람들은 초년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빈약한데 다른 부위가 좋다면 그 사람은 무역가나 세계적인 사업가로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빈약한데 다른 부위도 예를 들면 턱이나 코나 광대 이런 데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떠돌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쪽이 혹은 관자놀 쪽이 많이 각진 사람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봉긋이 나있고 평평하고 혈색이 좋은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아홉 번째는 처첩궁입니다. 남녀궁이라고도 하고요. 눈을 감을 때 눈을 감은 눈 고리 뭐 그런 걸 보시고 남녀 부부 운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미와 간문도 정확히 봐야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약 눈꼬리가 심하게 처져 있는 사람은 정에 약하고 또한 배우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있고 그런 사람은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꼬리는 아주 살짝 적당히 올라가 있는 게 부부생활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열 번째, 질액궁. 이건 어떻게 보냐면 미간에서 좀 내려다보면 코가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봉긋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분도 계시거든요. 움푹 들어간 분은 특히 위장이나 소화결이 좋지 못하고 또한 콧대 자체가 울퉁불퉁하거나 좀 삐뚤거나 그러면 건강이 좋으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11번째, 자녀궁. 자녀궁은 그 사람의 자녀의 복이나 배우자 복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당과 와잠에 있는 궁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다크서클이 생기는 부위나 혹은 애교살이라고 불리는 그쪽을 말합니다. 그 부위가 통통하고 살이 잘 차있으며 이쁘게 되는 사람은 자식 복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복도 좋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혈색이 좋지 않거나 다크서클이 심하고 또 살이 빈약하면 현재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애인 때문에 고생이 많거나 아니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노복궁입니다. 턱 전체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튼실하고 잘 발달했어야 말년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턱이 심하게 뾰족하거나 약하면 말년복은 물론 인복 또한 약하니 턱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말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혹시나 관상 영상이 많이들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계속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